아니요, 다 이제 사세요. 뉴스라이터도 구독하시고, 네, 아무튼 많이 고민 주셔서. 진짜 봐야겠다. 김장인가요? 네, 김장입니다. 과일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배추를 가져왔습니다. 배추값이 엄청 비싼데 우리 집은 김치가 아주 흐하게 됐어요. 아유, 이거는 그냥 쌈싸 먹어야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춧가루가 맵네. 와. 어떻게 찾았어? 와. 진짜로.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뭐지? 제가 좋아하는 레고에다가 식물 키트를 보내주셨네요. 저는 나름 멘티들 중에서 열심히 한 멘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넣어볼까? 응, 그래야지, 넣어야지. 센스 젠더파 좀 하면 돼. 나가야 되는데 전까지 영상 편집이라도 좀 할까 하다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책이나 읽으려고요. 11월에는 회사에서 이 책을 신청해서 다 읽었어요. 워낙 자기개발 관련 조언이 요즘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뻔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감을 주는 내용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12월에 신청한 책은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12월 안에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지금 11월에 미리 좀 읽기 시작해야겠어요. 저 나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아주 성실하게 읽고 서평도 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정말 침묵의 사진 촬영. 좀 무섭다.
이렇게? 어. 리액션을 칠거라고? 어. 아씨 어떤 리액션? 대박. 와 만족스러워. 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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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다 내렸는데 다 흘렸네 흘렸어. 머니노트 어떻게 작성하냐는 댓글이 있어서 찍어보자면 일단 이거는 부자언니 머니노트라는 가계부예요. 부자언니님은 제가 재테크에 처음 눈을 떴을 때 부자언니라길래 끌려서 읽어봤다가 재테크의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읽기에 참 괜찮았던 책이에요. 이 책은 단순히 가계부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써보고 내 전체 자산 한번 살펴보고 수입 지출 분석하고 이제 위클리로 기록을 하고 재테크 관련 공부하는 거 쓰는 건데 이렇게 로드맵도 한번 써봅니다. 로드맵을 써보면 약간 희망이 생겨요. 이렇게 뭐 월급 모으면은 돈을 모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드맵 그리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일단 한 달 동안 뭐를 썼는지 매일매일 정리하진 않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요. 따로 뭐 가계부 앱 안 쓰고 그냥 토스뱅크로 이용 내역을 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니까 좀 죄책감이 들어요.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달 내역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늘릴 수 있을지 제가 아직 뭐 재테크를 뭐 노하우를 소개할 만큼 달인이 아니라 저도 정말 정말 초보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냥 가계부 소개 영상이 됐네요.